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리석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조동규 차장입니다. 오늘은 가상화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. 또 잘 많이 모르고 계신 가상화에 관련된 대리 전략이 무엇인지, 또 제품이 무엇인지, 또 대리에서 어떤 가상화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그 요즘 가상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. 왜 가상화가 먼저 유행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객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IT 관련된 문제들에서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아시다시피 뭐 경제 상황도 어렵고 뭐 환율도 많이 오르고 제품 가격도 오르고 또 운영하는 비용도 오르고 또 전기는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뭐 외부 환경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게다가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같이 뭐 그냥 서버를 운영하거나 IT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의 요청들이 그 레벨과 수준과 어떤 반응 속도들이 굉장히 빠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뭐 서버를 준비하고 IT 운영을 준비하면서 뭐 시간을 뭐 한 달 후에, 두 달 후에가 아니라 바로 내일 당장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. 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 IT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환경 가운데 IT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또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라든가 공간의 문제, 전기의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가상화라는 것을 현재 대안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고 가상화에 관련해서 여러 IT 벤더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특별히 이제 공간하고 그 전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재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국내에 많은 IDC들이 있지만 공간과 전기에 있어서는 다들 어려운 제약 상황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조그만 땅 한 평이라고 볼 때 서울 시내 뭐 땅 한 평 값이 뭐 2천만 원, 3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? 아파트의 경우에는. 하지만 IDC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준비되어야 되고 공간도 준비되어야 되고 시큐리티도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굉장히 어떤 호텔보다도 더 비싼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임의로 회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확장하거나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전기 문제만 해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뭐 조금만 써도 전기비가 굉장히 쌌었는데요. 지금은 전기를 서버 하나가 먹는 전기비용이 웬만한 PC 10대를 능가하고 한 30대 정도 될까요? 그 정도의 전기를 먹을 정도로 서버 스토리지의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전기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서버가 발생되는 열이 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. 그 열들을 또 식히기 위해서 쿨링 장치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비들이 같이 수반함에 따라서 전기 문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화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상화라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. 쉽게 가장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의 IDC 발표에 따르면 서버의 뭐 예를 들어서 활용률이 100%라고 했을 때 현재 그 서버의 평균 사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? 불과 서버 한 대당 그거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한 15% 정도만이 서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럼 결국은 10대의 서버다 그러면 각각 15%씩 밖에 안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5대 정도를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로 통합하고 또 5대 정도를 또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로 통합한다면 벌써 10대의 서버를 단 2대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2대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가상화가 되고 가상화를 통해서 현재 가진 IT 문제점들을 가장 많이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대안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대래 가상화는 무엇이 틀리냐 또는 뭐 무엇이 대래 가상화냐라고
오늘 뭐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생각보다 가상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명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. Simplify IT가 저희가 얘기하는 전체 엔터프라이즈 또는 IT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주장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전략적인 그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. 여기에 그냥 붙여서 Simplify IT, Simplify Virtualization, Simplify Storage 해서 앞에 있는 Simplify라는 단어, Simple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의미처럼 현재 복잡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고 또 요구하는 서비스도 많아져 있고 또 운영하는 서비스도 뭐 굉장히 각 제품마다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쫙 단순화시켜서 단순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메시지인 Simplify IT입니다. 그래서 Simplify IT에서 이제 저희들이 Simplify Virtualization이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왜 그러면은 단순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각 기업들이 보는 그 비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특히 IT에 있어서의 비용들을 생각해보면 70%가 운영비용입니다. 대부분. 그 다음에 나머지 20, 30%만이 다음 미래의 IT를 위한 투자 내지는 혁신을 사용하는 데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. 저희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70%의 운영비용을 줄여서 이 비용을 갖다가 더 줄이고 이 비용을 갖다 늘려서 다음 IT를 준비하는 데서 더 많은 비용들을 좀 더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써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래 Simplify IT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. 저희들이 단순히 가상화라고 했을 때 그냥 서버만 가상화하겠다, 스토리지만 가상화하겠다, 또는 뭐 클라이언트만 하겠다, 관리 부분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플렉시블 컴퓨팅, 데스크탑, 노트북에 해당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, 스토리지 가상화, 관리까지도 저희들이 가상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비스 시간과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그 가상화에 있어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세 가지인데요. 제가 그냥 단순히 원래 여기에 Get it IT, Run it better, 그 다음에 Get it faster, Run it better, Grow it smarter 라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은 자산을 도입하는 것, 운영하는 것, 그 다음에 향후에 그 IT를 전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실행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. 첫 번째, Get it faster는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도입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. 뭐 전화하셔가지고 때르릉 대리죠. 서버 주세요, 스토리지 주세요 했다고 금방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플랜, 그 다음에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입을 하고 도입을 한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들이 가상화를 구현하고 전체 IT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저희의 메시지고요. 저희 뭐 가장 대략 큰 장점인 빌드 투 오더, 직접 주문 생산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 저희의 실행 방법입니다. 주문을 하시기 전에 그 IT에 있어서 저희들이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맞는 제품을 드리도록 준비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뭐 A제품, B제품이 아니라 고객에 가장 잘 맞는 환경으로 커스터마이즈된, 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환경에 딱 맞는 그런 양복 같은 경우도 수제 양복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. 사이즈에 맞는 옷들을 제작해서 드리는 것처럼 기성복이 아니라 IT에 맞는 환경에, IT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가 딱 가공을 해서 바로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이나 OS나 디바이스들이 다 와가지고 고객 환경에서 조립을 해서 끼우는 것이 아니라 다 공장에서 조립이 돼서 고객에게 갈 때는 그냥 박스만 뜯으시면 될 정도로 저희들이 가장 빠른 IT 그 자원들을, 자산들을 도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. 러닝 배러는 아까 자동화라는 얘기도 좀 비슷합니다.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장비들이 이제는 뭐 서버 스토리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운영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요. 장비를 운영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바이러스 막아야 되고 자각 디바이스 성격이 다른 서버들, 서버도 뭐 랙 서버, 타워 서버, 그 다음에 원소켓 서버, 투소켓 서버, 포소켓 서버, 어플리케이션도 뭐 DB 어플리케이션, ERP 어플리케이션, 이메일 어플리케이션, 그 다음에 뭐 웹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장비와
그 다음에 운영해야 될 그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 것들을 저희 운영 툴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툴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런잇베러에 해당하는 저희들이 실행 방안입니다. 그 다음에 Grow It Smarter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IT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예, 계속 아이가 성장하듯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큰 옷만 사주셨습니다. 놀다 보면 뭐 찢어지고 뭐 놀다 보면 헤어지고 또 맨날 맞는 옷만 샀다가 그 다음에 또 큰 옷 사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 뭐 옷을 자주 사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우셔가지고 맨날 큰 옷만 사고 주로 옷도 어두운 색깔의 옷만 사주셨는데요.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.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또 새로운 장비들을 또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장비들을 사셔서 IT 전반적인 그 성장 속도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 장비들을 어떤 모듈화 구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주문을 하실 때 그 사이즈에 맞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로이 스마터 그래서 현명하게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저희 제품이나 저희 솔루션들도 같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 자칫 잘못하면 뭐 너무 커가지고 옷이 헐렁하거나 너무 꽉 껴가지고 뭐 며칠 입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옷이 아니라 IT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가 커감에 따라서 같이 저희 IT도 빠르게 대응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